중국에도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속리산을 비롯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는데 밤사이 도심에도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던 속리산이 서둘러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위에도 나무에도 온통 새하얀 눈꽃이 피어났고 산 정상은 솜사탕이라도 뿌려놓은 듯 온통 은빛색입니다. 예술이에요. 막 상고자가 피기 소나무에 폈는데 정말로 예술적이고 아주 오늘 최고의 멋진 모습을 보고 와서 아주 소백산과 월악산 정상에도 첫눈이 내려 장관을 이뤘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첫눈에 등반객들은 겨울 세계로 흠뻑 빠져들었고 첫눈의 아름다움을 놓칠세라 설원을 배경으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눈 구경하려고 터널로 가도 되는데 중령을 넘어왔습니다. 날아갈 것 같죠? 첫눈인데. 기분 좋습니다. 눈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도 시작됐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목도리와 귀마개도 등장했고 외투도 두터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추워졌어요. 네? 그동안에 별로 안 추웠는데 어제보다 오늘 춥다고요. 많이 추워요.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 내일 아침 수온주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도심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어 내일 출근길 조심 운전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